초대형 벌집 제거? 와. 에이, 와, 이거 뭐 몇백 년 묵은. 야. 벌 크기 바로. 미쳤다, 이거. 와. 그 새 아니냐, 저 정도면은? 존나 크다, 벌이. 저런 애들 날개 소리 리으리운 헬리콥터 소리 나던데. 조소기업 상여금 나왔다. 조소 떡값 다 썼다. 어디 교회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어. 조소 특 저런 명절 선물 같은 직원들한테 들어갈 돈 아껴서 외제차 바꾸고 형편 어렵다고 해서 연봉 안 올리기. 조소 사장들 맨날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지들 바꿀 건 다 바꾸. 그래도 처먹었네. 그럼 안 먹냐? 존나 웃기네. 그럼 안 먹냐? 먹어야지. 주면 먹어야지. 못 참지. 어, 두유? 이거 못 참지? 어.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 자동으로 나와. 형님 유튜브. 아, 감사합니다. 새콤님 고마워요. 입벌 구게. 야, 감사합니다. 나이다. 나이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부에서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금지법을 발의한대요. 하, 진짜 씨발 윤재앙. 별 하,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그러네요. 예. 어? 약발방 폐지해야겠네. 지랄을 한다, 지랄을. 어? 그니까 할 짓거리 더럽게 없나봐. 어? 코카인 춤은 금지 안 시키노. 코카인도 금지시키지 왜? 아니 누가 마약김밥, 누가 마약떡볶이, 마약방석, 마약베개 이런 거에 갖다가 오 진짜 마약 든 거 아님? 그래가지고 마약베개 사가지고 베개에다 그냥 어? 베개에다가 아! 어? 안 되는데? 이 지랄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씨발. 아니 저딴 걸 왜 잡아 병신 새끼들아. 어? 좀 씨발 좀 그 좀 하... 넘어갑시다. 예. 영화 그 공조 2 볼만한가 봐요. 관람객 평점 7점까지 안 떨어졌고, 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던 영화라고 굉장히 재밌대요. 예.
8점 정도면 딱 적당하다. 그냥 킬링타임용 영화가 나왔나 봅니다. 공조. 원도 그냥 뭐 그럭저럭 볼만했던 것 같아요. 예, 현빈이 저기로 나왔죠. 저 간첩으로 나왔죠. 예, 북한 저걸로 해가지고 이제 유해진 아저씨랑 이렇게 같이 합을 맞췄는데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예. 간첩 아닙니까? 간첩 아니야? 북한 형사. 북한 형사? 어. 예. 그럼 간첩이지. 예? 간첩 아니야? 아니죠. 간첩 아니야? 북한 사람 다 간첩 아니야? 아니죠. 그래? 네. 알겠습니다. 북한 형사네요. 죄송해요. 잘 몰랐어요. 예. 미안합니다. 랄프 간첩이냐고요? 랄프 간첩이에요. 원래 랄프가 북한 사람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해요. 예. 랄갱이. 예. 무장 공비 같이 생겼잖아요. 저는 수령이고요. 저놈 잡아 족치라오. 예. 여기는 하나의 북한입니다. 꽃제비. 아이폰 14 나온다고 아주 그냥 다들 아주 뭐 호들갑 떨고 막 그래요. 부팅음 나온다 그러는데 이게 뭐 대단한 겁니까? 아이폰 킬 때 도롱딩딩 뭐 이런 소리 집어넣는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대단한 어떤 감성이에요? 제발 좀 깨어납시다. 예? 응 삼엽충, 응 갤레기, 응 도태 똥럭시, 응 아재폰. 들어보죠. 지렸나요? 우리 아이폰 쓰시는 예. 혁신이에요? 바로 사줄게. 이게 감성이에요? 야. 다운로드 못 받나요? 카톡음으로 하고 싶네. 헐. 이 정도라고? 애플 주식 바로 사줄게. 동영상 감정이입하고 있는데 소개팅녀한테 까인 거였음. 뭔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의사들 운전기사도 하는데 그 모욕을 겪는데도 배운 게 그냥 없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냥 나보다 한 살 더 적어? 나보다 한 살 어려요 이 아저씨. 근데 배운 게 없어서 직업이 그랬단 말이에요. 열심히 살았는데 못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성공해야 돼서 수단법 안 가지고 우리 내 대에서는 가난을 끊어야 되니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더 이상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내 대에서는 가난을 끊고 싶었어요. 악착같이 사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예, 진짜. 뭐 어떤 스토리인지는 모르겠는데 멋지다. 우리 아버지가 의사들 운전기사도 하는데 그 모욕을 겪는데도 배운 게 그냥 없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냥 열심히 살았는데 배운 게 없어서 직업이 그랬단 말이에요.
열심히 살았는데 못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성공해야 돼서 수단법 안 가지고 우리 내 대학을 가라고 끊어야 되니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더 이상은 그 무슨 모욕을 겪었길래 여자한테 까였는데 갑자기 인터뷰에서 저 얘기함. 왜 까였어요? 돈 때문에? 뭐 때문에 까였는데? 그러니까 저렇게 악에 받쳐갖고 인터뷰하는 모습이 본방 보면은 인성이 심각하다. 지금 저거 소개팅 프로그램인데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된다고 저러고 있다. 개 뜬금포로 자기 가난이랑 연결 지어가 갑자기 급발진함. 피해 의식 열등감, 자격 지심 덩어리. 살면서 절대 피해야 될 인간 유형. 당신의 눈동자에서 눈물과 살기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가까이에선 안 될 사람. 이게 인생 다큐도 아니고 여자가 자기 마음 안 받아준다고 악에 받친 모습인 게 함정이다. 정말 위험하다. 가난을 끊기 전에 마음의 가난부터 끊어야 된다. 상처가 너무 많아 보인다. 열등감은 진짜 못 고치는 병이다. 저거 개 어이없는 게 소개팅 프로그램이었는데 여자분한테 차이고 나서 저러는 건데 그 여성분의 직업은 교수입니다. 역시 사람은 뭐 끼리끼리인가요? 예. 여러분들 말씀은 교수인 여자를 가난이 싫어서 갖기엔 열심히 산 결과 지금은 풍족하겠지만 마음은 아직도 가난해 보이네. 근데 저 모습 하나만으로 너무 사람을 사이코로 몰아가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을 격지도 않아놓고 TV 프로그램이 이래서 문제 같아. 나는 다른 얘기에 참 죄송하지만 예 임팩트 있는 모습을 연출하려고 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그랬을 수도 있는데 저 단지 저 모습 하나로 저 사람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대중들이 더 씹새끼들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데리고 와서 합방하라고요? 아니면 무서워서 싫어요. 저는 싫어요. 프로파이터들에게 도발하는 엄태웅 근황. 예. 설령우 씨. 황인수에게 경고하는 엄태웅. 박현우. 전화통화 뭐 할 거예요? 누구한테? 상대방한테. 하지마라 좀! 내 있을 때 좀! 제발! 아이 뭐 저 얘기 한다니까! 아이 뭐 이제 취업한다 뭐 그런 얘기 하겠지! 기훈이한테 전화 한번 할까요? 방송에서 내 얘기 했다고 하길래! 아 잠깐만 명준이 형 바꿔줘봐! 그 지금부터 트래시토크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예? 아 저 아주 방 알겠어! 좋은 시간 보내 기훈아! 에이 명준아 그럴 일이 있나? 겸손 하게 해라 형한테. 예. 명준이 형한테. 예 들어가세요. 시합은 시합이다. 겸손 하게. 예. 이 남자들의 세계란 참 그 복잡하고 심오한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뭐. 예. 근데 또 수요층이 있으니까 저런 저 시장이 핫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죠? 명현만한테는 왜 안 그러냐?
왜 은간호한테 가서 깝쳐봐라 하는데 그들의 입장에선 조기축구회지. 예? 그 얘기했잖아요 스스로도. 아 애들 가지고 노는 것 그냥 애들 장난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 예. 옛날 전성기 코원한테 이빨 수집 당했으면 못 자랄 텐데. 그쵸? 성 주고 다니던 시절만 해도 성격 많이 죽었죠. 제가 지금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었고, 예. 전 마음에 안 드는 새끼 있으면 그냥 앞니 뽑아버려요. 툭 쳐가지고, 예. 컵 하나 갖고 와가지고 포도주스 그냥 마셔버립니다. 예. 신선하네. 이거였어요 저는. 예. 뭘 봐? 뭘 봐? 씨발로 봐. 팍 친 다음에. 투명 글라스에다가 쓱 받아요. 또 시작돼. 이거에 맞네. 광 힙. 황주목이 온다에서 좌터졌잖아. 그거 다 연출입니다. 예. 그냥 델몬트나 쳐드십시오. 김사랑. 예. 올해로 45이라 그러네요. 김사랑 씨. 근데 어떤 배우로서 또렷한 어떤 그 두각을 드러내지 못한 것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드라마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긴 하지만 글쎄요. 예. 항상 주목받는 건 이 미모. 예. 그렇죠. 아마 스스로 이렇게 외모적으로만 주목받는 그런 연예인들은 뭔가 좀 스스로 아쉬운 마음이 들 것 같긴 해. 나도 이제 나이가 있고 한데 언제까지 이렇게 동안 외모, 동안 미모 이런 걸로만 주목받을까. 본업에 대한 어떤 평가가. 예. 능력도 중요한 거잖아 사람한테 있어서. 미모가 능력 아니겠냐 라는데 아이 그건 아니죠. 예, 냉정하게 얘기해서 배우라면은 연기와 작품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막상 촬영 현장에 가면은 그렇지 않을까요? 배우 자체가 그쪽 업계에선 좀 다를 것 같은데요. 그쵸? 잘생기고 이런 것도 저기 하긴 하겠지만 저 뛰어난 워낙 다들 뛰어나잖아요. 연기자들 뭐 연예인들 다 외모 안 뛰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아요. 배우의 그 능력이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NFT 결제 속도 뭐야? 삼성페이 아니야 이거? 이거에 맞네. 꽝. 오 시계로 결제하네. 중국인가? 중국 같은데? 니혼이야 니혼? 오 빠르네. NFC 결제 방식. 교통카드처럼 근거리 무선통신으로 결제하기 때문에 비접촉 결제 방식. 가져다 대지 않아도 근처에만 두면 결제된다. 위 아이콘이 있는 단말기에만 사용 가능하다. 가서 애플페이 써보면 와 슈발 한다고? 애플페이가 해외에선 쓰는데 우리나라에서 못 쓰는 거예요? 아 그래요?
왜? 왜 못 써요? 수수료를 합의를 안 했다고? 애플에서 카드사가 거의 다 부담하라 그래갖고 땡깡 부려갖고 족가라 그랬다고? 아 약간 그거네. 그 통신사 그 저 뭐지? 뭐라 그러지 그거 보고? 저 저거 있잖아 그 저 KT 네. SK 그 저거 저 망 중립성 그지 그지 망 중립성 그거랑 같은 결이라고 보면 되겠네. 어 그쵸? 어 망 아닌가 뭐 이게 이것도 그래 망 사용료 조가라고 하는 거 유튜브가 그러고 트위치가 그러잖아. 페이는 본 결제인데. 플라스틱 카드 쓰는 거랑 차이 없어. 애플페이는 결제할 때마다 수수료를 떼가. 그거구나. 아, 원스토어로 갈아타는 거랑 같다고 본다. 형이 아 그건가 봐요. 형이 삼성페이 쓸 때마다 막 수수료가 더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일반 카드랑 쓰는 건 똑같잖아요. 근데 애플페이는 사용하면 수수료가 된다는데. 너 애플페이 썼으니까 얼마 내래 이거 아니에요? 너 애플페이 썼으니까 이용자한테 얼마 내라? 네. 아닐걸? 방금 전자녀가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아니지 이용자가 전자 이용자가 그걸 내는 게 아니라 그 카드사가 수수료 내라 너네 아... 너네가 그러니까 오히려 갑질을 하는 거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지 어 카드사에서 내라 이 말이야 그 애플 쉬발람들이네 그거 어? 웃기네. 그치 존나 배짱 장사 아니야? 외국 기업들은 좀 그런 게 있더라. 자기들이 중심이야. 외국 기업들은 자기들이 중심이고 자기들이 주인 행세를 하려 그러네. 쌍놈의 자식들이. 그게 선진국이라고? 근데 중국은 눈치 보잖아. 돈 많으니까. 우리나라에 힘이 없구나. 힘을 키워야 되겠네. 재입대하고 싶을 정도 춘천 군부대 재입대하고 싶을 식단이 어딨어요. 이게 정상 아닙니까? 소비자 권리도 못 챙기는 문외계 돼지들. 이게 정상 아니에요? 방탄 대체 복무 국민 10명 중에 6명 이상이 찬성을 했다고? 서로 갈라치기 좀 하지 말자 좀 제발.
공립대 관련해서 여자들이 왜 투표를 하는 거지? 여자들은 투표권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군필 남성, 현역 남성들한테만 투표권 줘야지. 우와, 이제 우리나라도 징병제인가? 인기투표로 가는 거야? 아, 징병제 인기투표로 가는 거야? 우리나라도 이제 모병제야? 퇴치복무 동의한 새끼들 입대시키면 돼. 뉴진스 그 일마들이 이제 저 새로 나온 그 저 그 걸그룹이라고 하더라고요. 걸그룹 중에서 가장 각광받고 예. 뭐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TV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한복자를 올렸네. 한복자를 뉴진스 뉴진스가 미래다. 아이즈원. 아이즈원. 홀리쉣. 치어리더 1티어 역캠이라는데요. 와. 역캠이 아니라 직캠이군요. 역캠으로 봤어요. 16초간 알몸으로 수치풀하고 삼식사업 받기 가능? 경찰이 갑자기 어떤 집에 급습했는데 그 집 잘못 찾아간 거야. 예, 알몸으로 세워두고 수색을 했대요. 16초 동안. 어? 그 집이 아니었네? 했는데 미국 경찰 집주인에게 34억 배상하게 생겼다고. 야, 우리나라는 이런 일 있으면 그냥 이런 일 있으면 그냥 넘어가요. 뭐 이러잖아. 아, 좀 저희 선생님 저희가 좀 실수를 했습니다. 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뭐 음료수 한 박스 주고 막 그러지 않을까요? 예. 야, 미국은 진짜 이런 거 얄짤없다. 와, 다음 생에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싶네. 미쳤다. 저게 선진국임. 이야. 제발 우리 집도 좀 와줘. 지금 벗으면 되나요? 항문도 벌릴 수 있음. 미친 새끼. 아이폰 14 예, 프로 실물이라고 합니다. 방금 우리 아파트에 사람 죽었다. 그건 바로 나약했던 어제의 나.
나약했던 나는 오늘 죽었다. 내일부터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난다. 공부할 땐 공부하고 쉴 땐 화끈하게 쉬어주며 애타에서 악플이 달려도 감정이 동요되지 않는 강철인간 김해봉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오늘 우리 아파트에 사람이 죽었다. 미친. 참깨빵 위에 순세고기 패티장 특별한 소스 양상추 민트 초코 피즈 피클 양파 까나지 빠바빠빠빠 시발년이 숨어있노. 시발년이 숨어있노래. 민트 초코 시발년이야? 꽝. 꽝. 가난할수록 서울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사람만 이용하는 지하철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돈을 같이 부담해서 이 거대한 전차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 꽝. 이런 것들을 공동구매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에는 서비스가 있다. 지하철, 도서관, 도로, 공원 이런 것들은 그만해. 지하철, 도서관, 도로, 공원 이런 것들은 삶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주지만 가격이 그만해. 가격이 매우 비싸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부담한다면 가격도 저렴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이게 공동구매 개념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모여있으면 지역에 상하수도를 깔기 쉽고 대중교통을 제대로 놓기 쉽고 병원이 떠나지 않습니다. 1인당 생활 인프라의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수록 더 많은 비용을 거둘 수 있고 그것은 다시 1인당 생활 인프라의 효율성을 높이는 결과를 낳아준다. 부자들은 선택권이 더 넓을 수가 있다. 부자들은 선택권이 많죠. 가난한 사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인프라가 잘 되어있는 곳에 살수록 도시에 대한 향유권은 엇비슷해진다. 가난한 사람들은 오히려 도심에 많다. 도시가 사람을 가난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가난한 이들이 도심으로 몰리는 것이다. 쪽방촌 사람들은 처지가 비슷하다. 더욱 쉽게 모이고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때문에 찾는 가족들도 없다. 쉽게 외로움에 시달리기에 이런 커뮤니티는 그들에게 더욱 소중한 곳이다. 교통도 좋고 커뮤니티도 좋고 생활은 조금 불편하지만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나고 자란 연고지를 떠나 갑작스럽게 시골로 갈 수도 없는 것이다. 서울에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다라는 얘기네요. 그죠? 집은 좁지만 그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넓은 도시가 있다는 것.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서울 더욱 도시로 몰리는 핵심적인 이유. 도시에는 기회가 있고 희망이 있다. 이게 단순히 월세로만 보고 저렴한 시골로 가지 라는 말이 안 되는 이유라는 것. 와, 존나 논리적이네. 진짜 도시에는 기회가 있고 희망이 있고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결혼시장도 나는 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도축업을 하고 뭐 농장 큰 시골 농장이 있고 이런 남자가 있어. 거기 막 농장주야. 돈이 많아. 근데 나이도 젊어. 32 막 34 이래. 시골에 성공했어. 근데 그 남자한테 결혼할 여자는 없다는 거지. 왜? 고생길이 보이니까. 시골에서 가축들 똥 치우고 저렇게 살아야 될 게 뻔하니까. 응우엔이 있잖아. 그 말이 맞죠. 그죠. 이제 시골 쪽 사는 남자들은 약간 좀 국제 결혼이 답이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그 농장주라고 할지라도 와이프한테 그런 일을 안 시키긴 하겠지만 그래도 시골에서 뭐가 없잖아. 여자 입장에서는 뭐 영화도 보고 싶고 뭐 문화생활 혜택도 좀 받고 싶고 쇼핑도 가고 백화점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큰 마트 가서 장도 봐오고 그러고 싶은데
읍 내에서 시내로 나가려면은 차 타고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빨리 닫고 주변에는 뭐 농협 그런 데밖에 없고 농협 마트 이런 거밖에 없고 큰 대형 마트 가가지고 에어컨 바람 쐬면서 이것저것 막 고르고 싶고 그런데 그 여자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 조금 힘들다는 거죠. 예, 그죠? 이걸 농협 비하로 보냐? 흑화우나? 진짜 사지를 뜯고 싶다 저런 새끼들. 사지를 뜯고 싶어. 넘어가시죠. 예. 추석 덕담. 나는 솔로에도 그런 대농장주 청년이 나왔었는데 여자들한테 인기가 없었다. 시골 가서 살고 싶지 않다고 해서 여자들이. 시골 좋아하는 여자들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시골 좋아하는 여자들은 없어요. 공기 좋고 물 맑고 자연과 함께 사는 것이 좋지는 않다는 거죠. 시골은 남자도 살기 싫다고? 아니 나는 시골에 살고 싶은데요. 제가 하는 일 특성상 인터넷만 되면 어디서든지 일할 수 있으니까 좀 외롭긴 하겠다. 그죠? 배달 음식 못 먹는다고? 주변에 식당 있는 곳 가면 되지. 직접 가갖고 먹으면 되지. 바로 옆에 막 식당 있고 중국집 맛있게 하는 집 있고 막 그런 데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그게 시골이냐? 압도적으로 예쁘면은 팔린다라는 것을 증명해낸 물건. 이게 왜? 8시 10시에 문 닫아. 제트 플립이 왜? 시장 분석가들이 작년 대비 올해 폴더블 폰 판매량은 3배를 예측했다. 삼성 내부에서도 올해는 좀 잘 팔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을 훌쩍 넘겨버렸다. 폴더블 폰 시장 전체가 아니라 갤럭시 Z 시리즈만 4배의 선장을 이뤄냈다. 난 이거는 혁신이 아니라고 봐요. 뭐 조금 해갖고 귀엽긴 한데 예, 화면이 넓어지는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폰을 이렇게 절반으로 접는다? 폈을 때는 일반 폰이랑 크기가 똑같다? 굳이? 왜? 그러나 플립 말고 요거는 저기는 저 이거 뭐죠? 이거는 진짜 혁신이 맞아요. 예. 이거는 진짜 개꿀이거든요. 요건 폴드는 진짜 혁신이 맞아요. 좀 무겁긴 하지만. 주머니에 넣으면 불알마냥 덜렁덜렁거림. 아 진짜? 아 그러겠다. 좆같겠다. 아,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 추리닝 바지 입으면은 접어갖고 주머니 넣으면은 불알마냥 덜렁거리긴 하겠다. 아, 그런 단점이 또 있구나. 김정은 사진.
제주도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 어? 가축들을 그냥 10차원에 놨네. 들깨. 제주도에 들깨가 2,000마리 넘게 서식 중인데 노루를 잡아먹고 야생 최상위 포식자라고. 닭, 오리, 염소, 심지어 소, 말까지 공격한다고. 피해 가축수가 매년 200마리 이상이라고. 아 그래요? 사람을 공격한 사례가 증가해서 인명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올해 제주 자치경찰단에서 대대적으로 포획 중이라고. 오, 제주도 놀러갔다가 이런 애들 저기 올레길 같은 데서 마주치면 발로 걷어차도 되는 부분이에요? 나한테 걸린 바로 카프킥이다. 박보검 근황. 현 아저씨랑 만났네. 뭐 요 정도면은 된 것 같아요. 뭐 안 본 거 없죠? 명란이다 아니다 논란. 이거 뭐지? 이것만 볼게요. 이게 명란 아니에요? 명란 마요 비빔밥 뭐 이런 거 주문했나 봐요. 날치알에 마요네즈 섞은 걸 명란이라고 팔고. 아 날치알은 하얗죠. 맞아 맞아, 날치알이구나. 날치알이랑 명란이랑은 그 다르죠. 결이 다르죠. 누가 봐도 명란은 아닙니다. 그 상담을 클레임을 배민 상담사한테 걸었네요. 왜 굳이 그랬을까요? 가게 업주한테 전화해가지고 하는 게 훨씬 빠를 텐데. 상담사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지. 누가 봐도 명란은 아닌데요. 이게 명란이지. 네 고객님, 해당 가게 내용에 확인 후 안내 도와드리고. 아 이런 일도 해주는구나. 직접 통화해가지고 해결하기 싫으니까 상담사를 거쳐갖고. 아, 예, 오래 기다려주시게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해당 음식은 명란에 마요네즈를 섞은 것으로 가게에서 날치알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본사에서 받은 명란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잘못 착각했네요. 가게에 다시 확인해 볼게요.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생명란이 아니라 젓갈로 담근 것이라 색깔이 화면처럼 나온다고 합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상담사가 가게로 전화해서 어찌된 일인지 물어봐 줌. 명란 젓은 진짜 시뻘건데 젓갈이라서 저렇다뇨. 말씀해 주신 내장 내용 매장으로 확인 후 안내드리겠습니다.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보이십니까? 컴퓨터로 찍었어요. 붉잖아요. 저 보이시죠? 짭조름 명란. 에? 젓갈이 아니니까 안 붉고 짜지도 않죠. 이건 그냥 마요네즈 맛이네요. 실례지만 해당 내용을 매장 확인 시 환불이 어렵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어요. 희망하시는 후속 조치 방향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아니 명란이 아닌 걸 명란이라고 팔아놓고 환불 안 해준다? 배짱 장사하네. 새우볶음밥 시켜먹었는데 건새우만 들어있으면 환불받고 싶지 않겠어요? 별 희한한 경우 다 보네. 하얀색이랑 빨간색을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미흡한 음식 품질로 불편을 느끼셨을 고객님 생각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고객님께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필시 이젠 빨간색이 하얀색인 세상에 살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건 고추장이 분명한 씨발. 그러므로 이건 고추장이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삼당사 또한 답답하실 고객님의 마음이 이해되기에 더욱 죄송한 마음이에요. 이건 토마토 주스예요. 추가적으로 제가 도움드릴 부분이 있을까요? 고객님께서 당사 어플을 이용해 주셨으니 즐거우셔야 될 식사 시간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해요.
고객님께 동일한 상황으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여 달라진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 없으십니까? 이건 고춧가루입니다! 이건 고춧가루입니다! 이건 붉은 수염입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상담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무관한 내용으로 진행이 어렵습니다. 고객님. 이야. 아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조금 하얗게 나왔다 그래서 그것이 명란이 아니고 날치알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아유, 찐따 새끼. 상담사한테 지랄이야. 가게한테 따져야지. 이건 일마가 잘못했다. 아이폰 14 얘기가 굉장히 많네요. 155만원부터 아이폰 14 프로 맥스 175만원부터 가격은 아이폰 13이랑 동결이래요. 예, 예상 가격이라서 정확하게 모른다고. 어? 아니구나. 5월에 아이폰 13 프로를 100에 샀는데 잘 산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 저번보다 더 올랐다 이 말이네. 환율 때문에. 아이폰 13 프로 가격에서 동결. 최근에 아이폰 13 프로 구매한 코코바게들 5열. 가격은 이제 미국에서 가격은 똑같지만 환율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좀 더 비싸게 살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예, 달러 동결은 맞다. 이게 그렇게 갖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그 사고 싶어요? 아이폰 14가? 나 진짜 한번 써볼까? 요즘 아이폰 바이럴을 많이 당하네. 생각 고맙습니다. 사람이 못생겼는데 저딴 거 쓴다고 여자들이 좋아해 주겠냐? 오, 너무 말 너무 심하시다, 애용이님. 애용이님 여자예요? 여자가 말 너무 심하게 하시네. 여자분이세요? 예. 말 너무 심하게 하시네.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폰을 쓰는 건 아닌데. 어린 것 같아. 엄마 아이디일 수도 있겠다. 무슨 폰을 여자. 넘어가요, 넘어가. 카메라만 준하게 커져서 나중에 머리통에 끼고 VR도 할 수 있겠노.